세월권자 착할선자 이건선. 나이는 41년생이니까 이제 83살 됐지. 고향은 강원도 춘천, 춘천서 태어나고 또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사형제야. 사형제인데 춘천서 뭐냐면 건축업을 했어. 6.25 전쟁 끝나고 막 복구 사업이 시작될 때 건축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강원도청 건물 그것도 짓고 검찰청 건물도 짓고 법원청사도 짓고 춘천 고등학교 건물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뭐냐면은 국산 영화가 전성기 때 막 떠오르니까 극장을 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형님들이 그래서 극장을 이제 또 운영하다 보니까 극장 사업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충무로 영화계에 들어왔는데 배급 회사에 하던 사장님들이 날 들어갔다 영업을 한번 맞춰보라 해서 그래서 영업 부장으로 내가 이제 또 들어와서 거기서 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화 사업에 이제 종사하게 됐지. 삼청동 여기만 들어와 산 지가 13살에 내가 여길 들어왔으니까 69년 이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는 뭐 삼청동에서 오래 사는 산 같아. 초창기 나와서는 한 36년 동안 영화계에서 활동을 했지. 영화계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역에 옛날에 이제 선배 어른들이 지역에서 좀 활동 좀 하라고 자꾸 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저 맑은 거, 그때는 맑은 거가 소규모로 조그맣게 이제 태동됐을 때인데 거기에 뭐 하나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사장은 내가 저 뭐야 여기 나와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부이사장을 내가 수락한다 그래가지고 부이사장을 맡고 그 다음에 동네 일을 너무 또 저 잘 그냥 가꾸고 저 대인 관계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번영회를 또 한번 맡아서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번영회 끌고 나가면서도 벌써 번영회 태동된가 34년 그 현재까지 이제 번영회 이제 맡아서 끌고 나오지 그 전에는 이제 번영회 회장을 맡은 사람들이 몇 번 교체가 됐어 근데 내가 자부심 갖는 게 뭐냐 번영회 삼청동에서 가장 내가 활성 있게 아주 제일 아주 아마 규모 있고 크게 잘 운영한 것 같아. 그건 내가 항상 자랑해. 5.16 혁명 나기 이전에는 여기 올라오는 길이 전부 하천이야. 그래서 저기 넘어가는 삼청 터널 있잖아. 그때는 여기 길이 그 터널이 없을 때야. 그리고 역 끝에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부 저 하천이야. 옛날에는 저 뭐야 지금 같이 뭐 세탁기가 없잖아.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천가에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재물로서 빨래 삼고 여기서 빨래를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전부 올라다녔어.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고 경무대야. 경무대 그 전부 저 산까지 다 올라가고 다녔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전부 차단시켰지. 충청도 원양에 저 뭐 학교에서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중신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가봤지. 가봤더니만 커피숍에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장인 될 분, 장모 되는 분, 그것도 본인 색시의 고모 되는 분들, 어떻게든 몇 사람들이 쫙 또 나와 있더라고. 이제 우리 그 장인분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저 중학교 교직에 이제 근무를 하고 우리 장인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자네 주량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 그 답변하는 게 뭐냐면 아 저 뭐 먹었다면 말술입니다 그러니까 됐네 다른 거 따를 거 없어 됐네 이러더만 자네 말이야
빨리 올라가서 날짜 잡아서 통과해. 이러는 거야. 우리 장인이 대신해서 그렇게 빨리 날짜 잡아가지고 통과라고 하더라고. 됐네. 그래서 이제 그냥 결혼식 진행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지.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났는데 왜 장인이 그렇게 첫 질문이 주량이 얼마나 좋냐 그러는데 장인의 형제가 사형제야. 칠남매의 사형제인데 우리 장인이 제일 장남인데 그 밑에 한 사람이 벽제, 경기도 여기 고향 벽제. 여기서 양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처삼촌이 천안서 양주장을 하고 또 큰 고모가 평택에서 양주장을 하고 그 밑에 또 고모 한 분이 경기도 이천에서 양주장을 하고 이렇게 전부 저 양주장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장인이 그 질문이 그렇게 나온 거야.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알고 났지만 참 웃기는 얘기인데 약혼식 날 우리 저 처삼촌 집이 연희동인데 우리 친구들이 13명이 이제 저기 뭐야 거기 같이들 가가지고 술 먹는데 막걸리로 갔다가 술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 막걸리 모둠일이라고 진때에 걸리지 않은 거 진때를 갖다가 그냥 갖다 준다. 삼촌들이 자네 그 저 술 맛 좀 한번 보래. 그래서 조금 먹어보니까 아주 그냥 술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 그러니까 원샷 한 대접씩 따라가지고 원샷 하라 그래. 근데 이걸 한 대접 먹고 두 대접 맞는데 이야 우리 친구들 13명이 거기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집들을 못 가고 그 집에서 다 잠을 잤다니까. 내가 저 홍대부고 전신이 저 성북동에 있는 성북중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국어선생이 누구냐면 이어령 선생님이야. 그 양반이 별명이 오봉산 벼락방맹이야. 왜 그러냐. 수업시간에 뭐 눈에 거슬리던가 뭐 졸던가 이러면 너 나와 이래가지고는 교탁 앞에 와서 세워놓고는 고개 숙여 이러면 이따가 이 팔꿈치로 고개 숙여가지고 머리를 그냥 딱딱 그냥 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도 이제 자주 써먹으니까 치는 순간에 폭삭 주저앉는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 여기다 힘을 쭉 탁 하는데 앞으로 확 그냥 쓰러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고개 들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 팔꿈치로 말이야. 기압을 주던 그런 생각. 이제 재미있었어 아주. 조금 내가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극장 사업도 내가 이제 저 개인 극장들 많이 이제 운영을 했고 또 그 영화 제작에도 내가 몇 편 참여를 했다가 굉장히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지. 그 유명한 저 임검택이라는 감독이 있어. 그 양반이 이제 그 개벽이라는 영화를 이제 내가 있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최재호 저 동학난 스토리거든.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는 흥행적인 요소는 별로 없어. 그때는 이 극장에서 10만 명만 동원돼도 대박 터지는 건데 30만은 자신 있게 영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혼장담했는데 서울 대한극장에서 개봉을 하는데 500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첫날. 15억을 들여서 제작한 건데 하도 해야 돼. 다 날려버렸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장 받아 군대 갔다 오고 그러고 나는데 그때는 더 배우고 싶은데 대학을 못 갔지. 연예계로 빠지는 바람에 내가 많이 학업을 더 많이 배웠으면은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에서 다른 걸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뭘 취미를 제일 좋아하냐면 역사 공부를 아주 내가 많이 했어 그때. 지금도 이제 그 좀 저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역사 스토리 같은 거 예매하는 건 내가
쫄쫄쫄쫄쫄 다 하는 거지. 근데 직업적으로 영화사, 영화계, 영화사 이런 데 관계하다 보니까 후회는 안 해. 또 그 생활이 또 그렇게 좋았어 내가. 또 특별하게. 기뻤던 일은 뭐 결혼해가지고 그 첫 아기를 낳을 때 사실 누구든지 옛날에는 남자아이를 저 선호들 많이 했잖아. 근데 나는 그때 이상하게 첫 아이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아이를 태어난 게 내가 생각대로 딸을 낳았던 거야. 그때 빨리 그냥 산부인과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벌써 이미 딸을 순산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이 팍팍 나오더라고. 너무 기뻐서 그때 그거 가지고 굉장히 참 남지. 딸이 여기서 대학교 졸업했고 영국에서 공부했다. 영국으로 유학 갔지. 유학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3학년까지 대학원 3학년까지 공부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연락도 없이 귀국을 해서 깜짝 놀랬지. 웬일이냐니까. 아빠는 저 뭐야 호주 가서 더 공부할래? 그러는 거야. 아니 왜 영국서 끝마쳐야지 호주를 왜 가? 참, 뭐 때문에 호주를 가냐 아니냐. 아유 그래도 호주 저 캔버라 대학에 가서 더 거 가서 뭐야 마치겠다고 그러더라고. 고집을 부리고 와서 이틀인가 있다가 호주로 간다 바로 가. 호주에 가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아빠 나 사실대로 뭐 좀 얘기할게. 그래서 뭔 얘기하냐니까 쓱 전화를 바꿔주니까 남자가 전화를 탁 하는 거야. Hello, father. My name 누구누구다 이러면서 전화를 내가 그게 뭐냐 내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잖아. 아빠 지금 전화한 청년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더라고. 아 너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공부를 마친 다음에 말이야 저거 해야지. 그랬더니 또 빨리 결혼할 사정이 있어 그러더라고. 임신이 한 5개월째 된 거야. 나는 전혀 이제 몰랐지. 그래서 어떻게 해? 사정 내용을 듣고선 그거 알았다. 집안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아. 사위에 아버지 되는 사람이 공군 3스타 출신이요. 예비역 장군이더라고. 아버지도 그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로 뭐 처음 보는데 우리 딸이 이제 중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뭐 점잖고 또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 것도 대찬성을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날짜 잡아가지고 국내 또 들고 와가지고 그 결혼식을 올렸지. 올리고선 결혼한 지가 15년 됐나? 시드니에 사는데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그 옆에 그 아파트에 아들 살림집을 마련해 줬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갔지 뭐. 둘째 딸은 뭐 여기 서울에 사는데 우리 사위가 막내 사위가 건설에서 다니기 때문에 자주 우리 저 집에도 놀라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아직도 태어난 집에 있으니까 자주 와. 거기도 딸만 우리 막내 딸도 딸만 둘이고 우리 저 큰 딸도 딸만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남자 나 하나야. 아주 웃겨서 남자라고는 없어. 나 하나지. 딸 첫 딸 낳았을 적에 굉장히 기뻐서 아주 그냥 저 눈물까지 그때 흘렸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우리 딸들이 출가해가지고 전부 딸 둘이 다 딸만 낳았어.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 너 그걸 못 느꼈는데 내 자신이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자식 남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나이 먹으니까 조금 생기더라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다툼이 있다던가 이럴 때에는 아들이 있으면 역성을 해도 힘을 받는데 딸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아들도 있어야 되고 딸도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
옛날 이제 저 구닥다리가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마냥으로 사랑한다 뭐 그 이런 표현이 사실 잘 안 나와. 그렇지만 뭐 어제까지 한 50년을 같이 해오고 살았는데 좋은 점도 많고 즐거운 점도 많고 그랬지만은 내조를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참 사회활동 하는데도 남한테 뒤치지 않게 뒷받침 잘 해주는 건데 참 고맙지. 우리 집사람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큰딸은 뭐 내 성격을 조금 많이 닮았어. 그래서 조금 활달해. 근데 왕래는 상전 잘 입을 안 띄어. 말이 없어. 그런 차이점이 있어. 우리 큰딸은 뭐 항상 외국에 나가 있어도 아버지 걱정을 많이 해. 일주일에는 한 번씩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부 물어보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어. 외국에서 지금 저 금융기관에 저 우리 딸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장이야, 아버지는 항상 너들 둘 딸만 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장이 너 외국에 가서 사니까 좀 궁금한 점도 많고 걱정도 한때는 많지만은 항상 창이 자고 깨고 일어나도 우리 창이 사랑한다. 또 폴도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뒷바라지 잘 해줘라. 지연아, 아빠하고 저 같이 온데 저 살고 있지만은 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박서방 건강하게 잘 저 뒷바라지 잘 챙겨주고 또 아버지한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해 주니까 아빠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건강하게 잘 살면 제일 그것이 좋고 우리 손녀딸 건강하게 잘 좀 뒷바라지 잘 하고 그래라. 사랑한다 우리 지연이. 이게 80년대에서부터 97년까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양주극장은? 은평구. 극장이 굉장히 컸어. 좌석이 1500석이면 단성사보다 저 좌석이 더 많은 극장이에요. 대형 극장이었어. 2층에 종로구 구민상. 구민상이요? 구민상은 그러면 약간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바로 지내는 그렇지. 종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활동 많이 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일로 만나신 거예요? 저 총리님이랑. 아, 동네 저 유지들 초청해 가지고 저 총리 공간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초청이 왔어. 그래서 몇 분들 방문해 가지고 요 분들이 이제 초청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초청해가지고 총리 공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 뭐야 회식 자리 베풀어준 거는 역대 총리 중에서 처음이야. 그냥 막걸리 파티 열어주고.